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불고명하여 재상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의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상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상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상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은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 말하였으면은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는 하나님 이사가지 말고 늘 제 곁에 있어주세요, 이런 주제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사가지 말고, 자꾸 하나님 이사가요, 여러분들에게 이사가지 말고 늘 제 곁에 있어주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럭키, 행운과 축복, 블레싱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설명을 드렸죠. 행운은 우연히 다가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권 같은 거, 복권이라고 그럽니까? 복권 사는 거, 그거 당첨이 되면은 행운이라 이렇게 했죠. 야, 네 참 럭키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그 행운은 우리의 삶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행운의 특징이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축복, 블레싱, 하나님이 우리 축복하는 것은 뭐냐? 한 축복받는 길을 가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받을 짓을 해야 된다 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이에요. 축복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래서 축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고, 저주받을 짓을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기에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구체적으로 제가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행운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죠. 여러분,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은 걱정, 근심이 생기고 말씀을 묵상하면은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그럴 때는요, 나는 항상 문제를 묵상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 얼굴에 웃음꽃이 피지 않은가? 그것은 나는 예수를 믿어. 권사이지만은, 여러분 권사님 아니시죠? 권사님이지만은 늘 문제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얼굴에 배어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예수를 믿은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묵상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체크하고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말씀에 사로잡혀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건에는요, 음영이 있죠. 그림자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것도 그림자가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 요즘 햇빛이 따가운데 거기다가 뭐를 놔보세요. 환한 빛인 반면에 그 뒤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모든 인생의 사건에는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누구만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밝음에는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밝음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시선이 그림자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밝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그렇게 좋은 점이 있잖아. 그거 봐.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자.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자. 그리고 또 문제에 지배당하지 말고 말씀에 지배당하자. 그러면은 어느덧 마음의 평안을 잃고 감사와 감사가 넘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산헤드린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30절을 보세요. 이튿날이라는 것은 소란이 있고 난 다음 날이죠. 소란이 있고 난 다음 날 전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바울을 말하죠, 그를 고발하는지 그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기 보면은 공회를 모았다 한 얘기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요,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렇게 해서 각 지파의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산헤드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명이 됩니까? 400명 됩니까?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산헤드린 유대 공회는 70여 명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회는 누구나 아무나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독이 뭘 소집할 수가 있어요. 총독이. 대제사장이나 총독만이 공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데 총독이 아닐 로마 장교가 공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천부장이 나오는데 천부장은 바울의 건에 대해서 공회 자문을 요청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일로 어제 소란이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문제가 뭡니까? 하고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자문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천부장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절 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여기에 바울은 그때는 죄수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공의 앞에 섰죠. 2절입니다. 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AD 47년부터 59년까지 12년 동안 장기간 재직한 대제사장입니다. 장기간 했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왜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고 주장한 것을 신성 모독 또는 망언으로 여겼기 때문에 저 망언한 것 좀 봐 하면서 입으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3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희출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니. 여기 보면 희출한 무덤이라 하는 말이 성경에 가끔 나오는데 이것은 위선자를 가리킬 때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상을 위선자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 봐도 예수님도 위선을 지적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회칠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는 시체를 놓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게 더러우니까 그 무덤을 이렇게 회를 칠했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멀쩡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하지만 속은 시체가다 하는 이 의미로 속과 겉이 다른 위선을 가리킬 때 회칠한 무덤이라 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율법에 의하면은요, 피고인의 죄가 입증되기 전에는 그를 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성은 바울의 죄가 입증되기도 전에 바울을 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너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심판한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느냐, 너 회칠한 무덤이 아니냐, 위선자가 아니냐 하면서 바울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상을 내가 욕하느냐.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상인 줄 알지 못하느라 했어요. 이 산헤드린 모임이 공식적인 공회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식적이라면은 의관 의상을 다 갖추고 앉아서 우리가 이제 그 재판관들이 이렇게 가운을 입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 그 영국의 재판관들이 이상한 뭐 이렇게 가발을 쓰고 앉아 있는 것처럼 이게 모양이 잡히는데 이건 공식적인 공회가 아니고 임시로 모여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공회의 분파 구성은 신년 체계에 따라서, 그래서 아까는 대상, 제상, 이건 직분이죠. 뭐 장로, 서기관, 직분이라고 한다면 신년, 자기들이 믿는 바 신년 체계에 따라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뭔가? 이것은 경건한 사람들, 페리시라는 그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경건한 사람들이라 하는 의미인데,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은요, 마카비 전쟁이라 하는 게 있어요. 마카비 전쟁. 여러분 이건 혹시 들어보신지 몰라요. 마카비. 그래서 천주교의 외경에 보면은 마카비서라고 이렇게 써요. 마카비서. 근데 마카비서 이런 데 보면 하시딤 운동이라는 거 있습니다. 하시딤 운동. 이 하시딤 운동은 경건 운동인데 이 하시딤 운동에서 나온 유래된 파가 바리새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하시딤 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가 이렇게 망했느냐?
이 망한 기간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독립을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고 망했느냐? 그 이유가 지성인들이 밝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사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유가 뭐냐라고 밝히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란 이 유대 민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독립을 못하고 이렇게 압박한 상태에 있느냐 할 때 한 유대인 무리들이 그것은 우리가 죄를 맡기 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경건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것을 보고 하시딤 운동이라 하는데 그 하시딤 유래에서 유래된 학파가 바리새파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사두개인은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장 계열 중에 사독 계열이 있죠. 사독 아시죠? 사독 계열 들어보셨죠? 사독 계열의 제사장으로서 이루어진 분파로서 대상은 주로 이 사두개파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공의 주도권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이 사두개파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공의 그 신령 구조를 따지면은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는 주도권은 사두개파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은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런 무리였다는 겁니다. 이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영이 없다, 천사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사두개파고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 영이 있다, 천사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충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0절 보세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큰 분쟁이라는 것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이에 큰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뭐 분쟁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놓고 사람이 찢어질 정도니까 아주 흥분한 상태에서 내 것이 맞다, 내 것이 맞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일어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듣기로 음성 듣기로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예언자들 통해서 이미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 전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중에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할 때 그리고 또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 고린도, 데살로니카, 에베소, 그 빌립보 그 교인들을 통해서 그 기근의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할 때 아마 나름대로 격려를 받을 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그 인간의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역사신 그 역사를 고백하고 증언할 때 그리고 또 성도들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기껏해 얼마 안 되는 그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그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연보를 전달할 때 아마 예루살렘 교우들로부터 고맙다고 격려받을 그런 것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 사는 사람들도 가는 곳곳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낙심됐을지도 몰라요. 야, 이게 이런 건가? 낙심.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큰 위로의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1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 보면은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위로의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면은 고린도에 있을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는 끊임없이 소란을 소동을 겪고 또 방해를 받고 문제의 제기를 받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는 위로받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가끔씩 나타나서 바울 곁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시련을 면하게 해줌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담대하라고 고면했는데 그 담대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고난과 시련이 없어진다. 그건 우리 주님이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어요.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 담대하라. 왜냐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시련과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분명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삶에 나온 얘기예요. 개그맨 유재석과 조세호가 진행하는 유키즈 언니라 하는 이 프로그램에 영화배우 신하균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그날 출연한 모든 출연자들에게 공통으로 질문을 한 가지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은, 만일 하나님이 당신 옆집에 산다면은,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다면은 당신은 무슨 부탁을 하겠는가? 하나님이 옆집에 살아요? 그러면은 무슨 부탁을 하겠느냐? 그랬더니까 그날 뭐 세 사람이 출연했는지 어떤 사람은 자신의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학유 씨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이사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사 가지 않고 늘 자기 곁에 있어 주기를 부탁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사 가지 마세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부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임마누엘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기쁠 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분, 힘들 때 그 힘듦을 부탁할 수 있는 분, 오늘 이사 가지 마세요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무엇인지 부탁할 수 있는 좋으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하루를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께서 내심 예루살렘 모교회에 오면은 성도들부터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용기 백배하여 선교 전선에 갈 줄 믿었는데, 이 예루살렘 형편이 보통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런 낙심과 좌절감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곁에 서셔서 내가 네 곁에 있으니까 담대하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하고 따뜻하게 약속의 말씀하신 것을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주님 모시면서 기쁠 때는 주님과 더불어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힘들 때는 주님께 조곤조곤 이 모양 저 모양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의논하면서 큰 힘을 얻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말로만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걱정, 근심, 문제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걱정, 근심이 찌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항상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주신 희망, 말씀이 준 기쁨, 말씀이 준 담대함, 말씀이 준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망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 걸음이 깊은 계곡을 거닌다 하더라도, 넓은 들판을 하염없이 목표 없이 걷는다 하더라도, 높은 산 비탈길을 힘들게 걸어 올라간다 하더라도 늘 주님께서 약한 내 손을 잡고 떨리는 내 무릎을 견고히 하시면서 내 곁에서 힘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늘 경험하며, 바울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제 가을철 9월달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복염물 끝으로 이제 여름을 잘 보내게 도와주시고, 이 가을철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들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방문해서 그 문제들을 헤아리시고, 그래서 참으로 모든 사단의 회를 물리치고 거룩한 제단을 회복하면서 승리하는 가정가정이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신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께서 주신 이 24시간 동안에 누리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히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